자, 수행 56번. 저 1단어 함수 극한편 수행 숙제 나왔던 거 전문 좀 하고 갈게요. 극한단어였죠, 그죠? 질문 나온 게 몇 개 있는데, 그중에 이제 56번부터 질문. 그러니까 56번 그 문제 내용도 보면 기호가 가우스 교거든? 가우스 교가 은근히 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단원이고, 가우스 함수 지난번에 잠깐 정리했는데, 가우스 값은 x의 값이 정수일 때, 그러니까 x, 미안, 잘못 얘기했어요. 함수 값이 정수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부분은 불연속인 부분이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걸 기점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연속이면 그냥 무조건 k로 대입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풀어야 되겠어. 자, k는 근데 뭐가 아니래요? k는 0이 아닌 정수래요. 그죠? k는 정수합니다. 상수 알파라고 했고, 자, 함수식이 뭐로 나왔냐면은, 자,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x야. 그 다음에 가우스 2x야. 이렇게. 자, 이거의 극한이 존재해요. 알파 값으로 존재했을 때, 이때 k 값과 극한값 알파의 값을 합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거든.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가우스는 이게 k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지? k를 집어넣었을 때 그 지점에서 만약 불연속이거든? 불연속에서는 반드시 우극한 좌상 따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 리미트. 자, 첫 번째 이렇게 볼게요. x의 값이 k보다 오른쪽이야. 우극한 좌상 따지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가우스 x 제곱 플러스 x분의, 자, 식 한번 다 해줄게요. 그죠? k를 대입하는 게 아니지. 그지? k보다 큰 값을 대입하는 것, 근접하는 값을 대입하는 것. 자, 리미트. 자, x의 값이 이번에 k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자, 가우스 x 제곱 더하기 x분의 가우스 2x래요. 자, 판단해보자. 자, 이건 어차피 연속 함수니까 그냥 k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 자, k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면 가우스 x는 k야. 알겠죠? k 제곱으로 나와. 그 다음에 2k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차피 k보다 오른쪽이면 그대로 2k가 나오겠지. 2k. 자, 이게 극한값이고. 자, 근데 극한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다라는 사실에도 도달해야 되는 거고, k보다 조금이라도 왼쪽이면 이건 k 마이너스면 나와. 그죠? 이건 그냥 k 대입한 거고요. 됐죠? 이것도 그러면 2k, 원래 요게 k보다 조금 오른쪽이 2k였는데 그거 한 칸 왼쪽이니까 2k 마이너스 1을 가지고 나온다. 이해됐죠?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 값이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고요. 예. 이거 정리해보자. 그럼 여기는 k 제곱 마이너스 2k였으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1 나올 거고, 여기는 2k 마이너스 1 나올 거고, 그럼 여기가 1식, 여기가 2식이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같아지도록 풀어야 된다. 그지? 자, 여기가 그러면은 k제곱 플러스 k분의 2k. 자, 여기는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2k 마이너스. 간단하게 안 나오네. 어떻게 할까요? 대각수 곱하기 할까요? 여기 약분 안 되죠? 아, k가 약분 되는구나. k는 0이 아니었으니까 여기 약분 시키고 할게요. 약분 시켰더니 여기는 k 플러스 1분의 2네. 이렇게 푼 것이 낫겠다,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했더니 k 플러스 1 곱하기 2k 마이너스 1. 자, 이제 이렇게 곱해봤으니까 2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니까 k 제곱 2, 2차항이 사라지면서 k가 하나 1차 방정식이 되는 거, 그지? 자, 그러니까 2k 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k 플러스 1, 플러스 k 마이너스 1하고 전개만 잘하면 돼요. 자, 2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k 소거되고요. 그 넘기면은 3k 값이 3이니까 k는 왜 되려고 했다, 그지? k 값은 나왔고요. 자, k 값 나왔으니까 어차피 우극한 좌극한 같죠? 그러면은 이게 알파 값이니까 그냥 끌고 오면 되죠, 알파는. 그럼 알파는 k 자리에 1만 대입하면 되니까 2분의 여기가 2 나오겠다, 그지? 그럼 알파는 1 나오겠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k랑 알파랑 더하면 2가 나왔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헷갈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요. 자, 봐봐. 왜 그러냐면은, 가우스 X를 그려보면은, 문제 알죠? 자, 함수식 Y에 X를 먼저 그려놓고, 거기다가 가우스 교를 붙이는 거야. X라는 함수식을 딱 그려놓고, 거기에 가우스 교 붙여. 그치? 그럼 함수 값이 1 나올 때 있고, 2 나올 때 있고, 이게 대충 얘만 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 0 나올 때 있고, 마이너스 1 나올 때 있고, 마이너스 2 나올 때 있고, 무슨 말이 맞죠? 그러면 함수 값이 정수일 때는, 그 정수 값이 그대로 고스란히 같이 나오지만,
자, 이번에는 함수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 이 근방은 전부 다 가우스가 0 된단 말이에요. 밑으로 떨어져요. 그죠? 네,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자, 다시 이번에 1점 몇몇이니까 전부 다 가우스가 1 된단 말이야.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난번에는 배웠지. 복습 다시 했었지. 여기 마찬가지로 밑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이야.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이었고 2였어요. 자, x가 1보다 오른쪽이면 가우스가 1보다 초콜릿 값이니까 그 값이 그대로 나와. 1 나와. 근데 1보다 조금 왼쪽이야. 1보다 왼쪽이면 그 값보다 1 작은 값 찍으시려고 해. 알겠죠? 자, 요거는 2x야, 2x. 자, 2x 함수니까. 자, ex를 그려볼게. 자, y는 ex라는 직선을 딱 그렸을 때 거기에 가우스 비율을 붙였어. 그럼 ex는 이런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여기가 함수값이, 함수값이, 여기가 1 나와. 1 나오려면 여기가 2분의 1이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여기가 2가 나와. 자, 2가 나오려면 여기가 1이었나? 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 반복이고요. 여기도 이제 함수값 마이너스 1라고 되어 있고, 함수값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고, 자, 그러면은 요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인 거고. 반복이야. 그러면 정수 값이 나올 때는 그대로 그 가우스 값이 나와. 그죠? 저, 얘가 정수 0이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요 0과 1 사이에서는 함수값이 전부 다 0으로 떨어지니까 2 값으로 떨어진단 말이야. 자, 여기는 1점 몇몇이니까 전부 다 1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죠? 여기도 마이너스 0점 몇몇이니까 마이너스 1로 떨어지겠지. 이렇게 떨어져. 자, 여기 마이너스 2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앞에 얘기했지만 어떤 정수값을 기준으로, 얘가 정수죠? 정수값, 이걸 K라고 생각해봐. K보다 조금 오른쪽이야. K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면은, 자, 이 값이 여기로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지? 1보다 조금 오른쪽이야? 그럼 값이 어디로 가? 1보다 조금 오른쪽, 1보다 왼쪽이면 이리로 가지만, 그치? 조금이라도 오른쪽이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치? 그 K를 대입한 값이 나온다고. 그 K를 대입한 값이 나와. 알겠지? 근데 K보다 조금 왼쪽이야. 여기야. 그치? 그러면 K를 대입했던 값보다 이게 작은 수가 나오는 거 아닌가? K를 대입해서 나왔던 값보다 하나가 작은 수가 나온 거야. 밑으로 한칸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네. 두칸 떨어지는 게 아니야. 2가 붙어져 있다 두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정수값은 이 값의 차이가 1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오른쪽이면 그값, 왼쪽이면 그것보다 하나가 더 작은 값으로 간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구분해야 돼요. 네. 문제 좋아요. 자, 60. 자, 1번 볼게요. 정석에는 이런 유형이 없었어요, 얘들아. 정석에는. 자, 이거 지울게. 자, 그 며칠이라고 했죠? 자, 62번. 자, y는 fx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선생님이 그려놓고 할게요. 예, y는 fx. 자, 여기 1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3이 있어요. 소리가 왜 가냐. 4가 있고요. 이게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예, 이게 무슨 4자야? 예. 자,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2가 있나요? 이렇게요. 자, 색깔별로 좀 해줄게요. 자, 얘가 함수값 찍을 때 2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렇게 간다, 그치?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일 때문에 뚫려있고, 함수값이 밑으로 약 2차 함수 모양의 일부분인 것 같아, 그치? 자, 4일 때 2 나왔고, 자, 모양이 이렇게 나왔네. 그죠? 4 오른쪽은 여기가 1 나왔던 값의 오른쪽, 이렇게. 이게 현재 지금 y는 fx 비용이거든? 자, 그런데, 스카를 취하는데 t의 값이 지금 무한대로 가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얘를 그냥 t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t로 생각하면 돼요. 자, 2 곱하기 1 밑에
자, t의 값이 무한 내려가고 있다. 자, f. 자,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 그죠? 여기서 뭐를 배우자? 리미트. 자, t가, 자, 무한 내려가고 있을 때, 자, f, 여긴 t 마이너스 2분의, 여기는 4t 플러스 1. 이거의 극한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자, 잘 봐. 일단, 무한히 가고 있으면 차수 바뀌니까 이건 1로 바꿔준다. 그지? 자, 얘는 무한히 가고 있으니까 4로 바꿔준다. 그지? 가까워지는 거지. 4가 아니야. 1이 아니에요. 그지? 근데, 1로 가까워지는데,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운지, 왼쪽에 가까운지를 구분해낸다고. 얘도 4로 가까워지는데, 이게 4보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구분해낸단 말이야. 그지? 잘 봐봐. 그러면, 요거를, 한번 목과 나머지 형태로 구분해 볼게. 얘는 식이 1 플러스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t 플러스 2분의 통분 형태로 봐봐. t 플러스 2에다가 얼마를 빼야 돼야 돼? 마이너스 3을 빼야 돼. 그치? 봐봐. 그럼 t가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1로 가는 거고요. 이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긴 가죠. 0으로 가는데 앞에 2가 0이죠.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그치?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조금보다 작은 쪽으로 가까운다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1보다 작은 쪽으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구분해야 돼. 자, 얘도 마찬가지. 얘도 목과 나머지 형태를 구분해보면 몫이 4가 되는 거고, 자, t 빼기 2분의, 자, 통분해보자. 4t. 나왔죠?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8을 더하면은 9가 돼야 돼. 됐죠? 그럼 t가 무한히 가면 얘는 4로 가까워지는 거고, 얘는 0으로 가까워지되, 얘는 플러스 5란 말이야. 0으로 바꿔는데 0보다 오른쪽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4보다 오른쪽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야 돼. 알겠지? 정확하게 1로 가는 게 아니지. 1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게 작은 쪽인지 큰 쪽인지 구분해서 풀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 나왔으니까 우리 판단하면 되죠. x가 1보다 왼쪽에 바꿔졌어. 1보다 왼쪽이면 2로 바꿔지는 거지. 알겠어요? 1보다 오른쪽이 아니라 1보다 왼쪽이잖아. 그치? 그럼 함수까지 타고 가는데 2보다 작은 쪽이야. 아무튼 2에 가까워진다고. 얘는 2로 가까워진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만. 아, 여기까지. 연주생을 여기까지 표현해야지. 이해되셨지? 자, 얘는, 요 정의역인 부분이 어디냐면 4보다 오른쪽이야. 그런다고. 4보다 오른쪽이야. 여기야. 얘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함수값 1이야. 알겠죠? 그냥 1이에요. 함수값이 여기 1이 된다고. 예. 그냥 이게 1이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앞에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에서 자, 빼기 뭐를 해라? 1을 해라. 이렇게 계산하는 얘기야. 됐죠? 아, 3 나왔다. 이렇게 예, 정리하세요. 예, 아까 질문 나왔던 것 중에, 자, 87번 한번 보자. 87번. 자, 87번. 온라인으로 책 주문할 때 너희들 그 21일부터 시작하는 수학상 문풀까지 사나 저기 내신 고쟁인 수학사하고 아 내신 고쟁인 수학상하고 쌤 수학상 쌤 미리 사놓으세요. 어차피 필요하니까. 방학 끝나고 나면은 종강이 8월 13 그러니까 13일날 끝나는 날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 화목도 반이니까 8월 12일 달려봐봐. 8월 13일 날이 중간이거든? 그러면 14, 15, 16, 17, 신단 말이야. 그래도 여름방학 힘들게 보냈는데 막바로 또 학원 정규 수업하면 또 힘드니까 14, 15, 16, 17, 신다고 해서 미리 공지사항을 알려줬으니까 어머님들께 미리 말씀드려놓고 다시 14, 15, 16, 17은 저희 하루 쉬어요. 왜요? 일, 월, 화, 수지. 아, 일월화수 맞지? 일월화수지. 네. 월요일날이 광복절이지. 화요일날 그죠? 야, 근데 월수금반 애들은? 아, 선생님반은 지금 중학교에 월수금반이 없거든. 농담 화목도거든. 고등부 애들에 월수반이 있는데
아, 담배 보고 간 애들이 그럼 이틀 다 빠지네. 큰일이야. 걔네는 또 보강되겠는데? 빠질 만큼 또 불타는 점이 생겨. 시수가 안 맞으면 나중에 진도 따라가기 힘드니까 보통 시수보강 잡아요. 자, 87번 가보자. 이거 정서 연속되는 건 똑같죠? 자, 리미트. 자,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는 상태의 가오시야. 그러면 가오시에서 무한히 가고 있으면 풀이면 어떻게 풀어내면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풀기 편하다 그랬어. 부등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나눠서 풀어라. 그럼 훨씬 간단하다. 이 안에 가오수가 있으니까. 자, 이럴 때 무한대 형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라? 가오수 기호 나왔을 때 이렇게 푸세요. 했잖아. X는 항상 정수 부분에 뭐가 더해져? 소수 부분이 더해지잖아. 소수 부분의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지. 소수 부분의 범위는 항상 0 이상 1 미만이야. 이렇게 푼다 그랬죠? 그래서 가오수 기호를 바꾸라 그랬죠? 가오수 X를 뭘로 바꿔서 풀어? X에서 H를 빼는 식으로 풀어. 훨씬 쉽다고. 그냥 풀면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놓고 풀면. 자, 한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 리미트.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고요. 자, 루트 안에 요값이 들어간다고. 그럼 식이 X제곱 더하기 X 빼기 H 이렇게 될 거고 뒤에 X가 되겠지. 자, 그러고 형태를 부정형을 봤더니 무한대 삑이 무한대니까 근호식이 있어. 그럼 유리화를 해야 돼. 근호 쪽에 뭐가 있어? 1이 있다고. 그럼 분모자 이거 클래스를 곱해서 푼단 말이야. 그럼 다 풀려요. 자, X가 무한히 가고 있으니까 분모는 클래스 루트. 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H 플러스 X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거 제곱에서 제곱 빼면 제곱 제곱이 날아가고 X 빼기 H밖에 안 남는다고. 됐죠? 자, H는 항상 무한이나 작은 수라고 생각하면 돼. 양수. 0도 물론 포함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정형으로 바뀌나? 부정형인가? 여전히? 무한대분에 무한대니까 차수를 비교하면 되잖아. 여기 1차. 여기 1차, 루트니까 반차, 1차. 그럼 1차와 1차, 차수가 동일하네. 그럼 극한은 어디로 가요? 루트 1분의. 아, 루트 1 플러스 1분의. 어디로 가? 1로 가지고. 이해되셨어요? 계수로 가잖아, 계수로. 됐죠? 2분의 1이야.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야. 아시겠죠? 네. 성민아, 그, 빠진 날, 동영상 강의 혹시 한번 갔어? 보긴 했어. 너네 까먹었을까봐 개념 정리 한번 해줬어. 이렇게. 얘들아, 그러니까 해설지 혹시 이렇게 풀려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푸는 게더 편해. 무한대는. 가우스 무한대는 이런 식으로 바꿔. 자, 91번 우리 정석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거잖아. 선생님, 기본 문제에서 한번 해줬잖아요, 이거. 92번 문제 여기서 할까? 자, 같은 맥락이야. 가우스 극한이거든, 지금? 근데 X가 무한히 가고 있어. 무한히 가고 있으면 이렇게 바꾸라고요.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바꾸라고요. 자, 리미트. X가 지금 현재 무한히 가고 있을 때, 자, X분의 U 곱하기 가우스 3분의 X. 여기가 문제네. 그렇지? 그러면 또 어떻게 바꿔? 가우스 3분의 X를 바꾸면 되지, 얘처럼. 얘는 본래 줬던 값이 3분의 X였는데 그거의 전부분 얘야. 거기서 H 뺀 거야.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얘 H 범위 써야 된다, 얘들아. 이거 범위 써줘야 되고. 알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걸 집어넣고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자,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을 때 자, 이게 X분의 U 곱하기 가로야 돼. 룰로 들어가야지. 3분의 X 빼기 양수. 자, 어떤 형태인지 봐봐. X가 무한히 가면 0이죠? 자, X가 무한히 가면 무한대죠. 0 곱하기 무한대야. 부정형이란 말이야. 계산이 안 돼. 어떻게? 전기분 모집고. 자, 리미트 X가 자, 무한히 가고 있을 때, 자, 전기를 했더니 여기 2가 나오고요. 이렇게 곱했더니 마이너스 X분의 6이 있잖아. 끝났죠? 이건 어차피 상수죠? 변수가 X니까. X가 무한히 가면 0이죠. 네, 그럼 2밖에 안 남죠. 간단하게 풀려요. 그죠? 예. 기억 잘 하시고요. 자, 99번. 선생님, 아까 세게 틀어놨는데 왜 이렇게 약하냐? 지금 파워를 아까 틀어놨었는데. 자, 가볼게. 자, 99번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기 화요일보다 조금 덜 흘린 것 같다, 느낌이. 네. 오늘 화요일인가? 네. 아, 괜찮아, 안 좋다, 이제. 일상 있는 일이라 괜찮아요.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가고 있을 때, 아, 월요일. 선생님, 월요일은 힘들었거든. 월요일을 화요일로 해. 자, X의 곱 더하기 3X. 자, 마이너스 A에서 뭘 빼냐, 루트. 자, AX 제곱 더하기. 이거를 근데 극한을 계산해 봤더니, 다행히 그 극한이 B로 존재해요. 극한이 존재했대요. 자, 형태를 봤더니, 형이 무슨 형이야? 일단 무한대필이 무한대란. 그럼 루트, 근호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풀어라? 유리화를 먼저 해볼 거야.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가고 있을 때. 자, 분모는 여기 9를 바꿔서 이게 더하면 되는 형태니까 해줄게요. 자, 여기 x 제곱 더하기 3x 빼기 a, 여기는 ax 제곱 플러스 2. 분자는 제곱수에는 제곱수 뺄 거니까, 자, 여기서 빼면은 이게 1 빼기 a. 이거 웃겨요. 자, 3x 그 다음 나올 거고,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자, 마이너스 a 플러스 2이겠다. 뺐으니까. 자, 그런데, 어? 드디어 이제 분수 함수가 수렴하는데, 그래서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어? 근데 특정한 값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럼 그게 아니야. 미정계에서 결정이 아니지. 무한대 분에, 일단 무한대 형태로 봤을 때, 극한이 존재했다는 얘기는, 그치? 존재했다는 얘기는 차수가 일단 동일해야 돼. 봐봐. 차수가 그런데 이쪽이 더 크고 이쪽이 작아도 0이야. 수렴해. 근데 봐봐. 루트 쪽에 보니까 차수가 둘 다 1차야. 근데 여기가 2차야. 근데 여기가 2차 항이 만약에 살아있으면 극한이 안 나와요. 그치? 봐봐.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 더 크지? 그럼 얘는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치? 근데 극한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없어진단 말이야. 그럼 1 빼기 A는 무조건 0이에요. 극한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형이 됐어? 어. 이게 무조건 0 돼야 돼. 그럼 A 1 나와야 돼. 자, 그럼 이건 지워졌으니까, 어, 봤더니 이거 1차씩 맞아. 1차씩 맞아. 1차씩 맞아. 그럼 극한이 뭘로 나오냐? 루트 1. 이거 나오지. 더하기 루트 A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3 나오죠. 극한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게 극한이 B 나와야 돼요. 자, 근데 A는 1로 정해졌으니까, 이게 결국 2가 되는 거야. B는 2분의 3이야. 이렇게 풀어야 돼요. 개념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분모 쪽이 더 크면 무조건 0이야. 그치? 네. 그런데 차수가 1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여기는 아무튼 없어져야 되는 거라 여기가 1차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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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극한이 있냐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생각보다 깐깐할 수 있는 문제. 그치? 어. 선배님 이해됐죠? 넘어가요. 자, 105번의 별표 계산 두 개 정도 쳐야겠다, 그지? 105번의 별표 두 개. 어, 요 문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그런 문제거든? 봐봐. 우리가 어떤 식에 대해서 극한이 분명히 존재하게 되면, 식이 두 개가 있어. 존재하게 되면은, 극한이 존재하는 식끼리 항상 덧셈, 뺄셈, 곱셈, 나눔셈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럼 극한이 항상 존재하되 나눌 때만 뭘 조심하라 그랬어. 나누는 값의 극한은 0이 아닐 때만 극한이 존재한다고. 그치? 네. 그거를 요리 주시해서 좀 봐야 될 문제야. 그럼 두 개 줄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이니까 함수로 따지면 다항함수야. 됐죠? 자, 리미트. x가 자, 마이너스 3으로 바꿔졌을 때 x 더하기 3분의 fx 자, 빼기 x 제곱이야. 어라? 분수함수가 수렴하는 데겠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3 집어넣었을 때 그럼 f 마이너스 3 그 다음 마이너스 3 뺐으니까 마이너스 9 이퀄 0이 돼야 돼. 됐죠? 따라서 우리는 무슨 식을 알아낼 수 있냐? f-3을 9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이거 기억 잘해. 기억 잘해. 이거 이용해 먹어야 돼. 자, 근데 GX식이 뭐랑 같냐면은, 자, FX에서 뭘 빼실 것 같아? F-3을 뺀 거랑 똑같고, F-3이면 이게 2랑 같아. 보통 풀리게끔 나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지? 그러면 이 값을 여기서 대입해서 뭔가 식을 정리해서 풀면 될 것 같아. 자, 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줄 때 분모가 X의 제곱 빼기 9분의 여기가 Fx 곱하기 Gx야. 그럼 Gx 이 자리에 얘를 한번 대입해보자.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바꿔줄 때 여긴 X제곱 빼기 9분의 자, Fx 곱하기 이 자리야. 이게 Fx 빼기 9예요. 그쵸? 자, 일단 여기가 현재 곱하기거든? 그런데 문제도 구하니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텐데, 그치? 그럼 분모가 0으로 현재 가고 있으니까 이게 부정형이야.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극한이 바로 취해지지 않아. 그럼 식을 뭔가 변형해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일단 여기를 얘로 한번 구분해 볼게요. 여기는 분모 쪽에 x가 x 더하기 3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3으로 바꿀 거야.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를 식을 한번 변형해 볼까? 그럼 여기가 x 빼기 3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야 되는 식은 뭐냐면은 분모 쪽에 x 더하기 3이 있는 식이거든? 그리고 분자 쪽을 가다가 fx에서 x 제곱을 빼는 식이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를 한번 분리할 거야, 이렇게. 됐죠? 분리해서 만들어보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자, 마이너스 3으로 바꿔주면 이 값은 0으로 안 가죠?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는 거지, 얘는 그냥.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를 fx로 한번 쪼개보자, 뭐. 그럼 여기를 한번 바꿔보자. 여기를 얘를 한번 써보자. 어? 여기 fx가 뭔가 보이는데? 그런데 얘가 안 보여. 그치? 얘가 안 보이니까 그냥 만들어요. 뒤에 x제곱이 나오면 풀라고. 나야나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잖아, 얘가. 그치? 그러면 형태는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이 변함이 안 되기 때문에 식의 형태는 변함 없이 나오게 하려면은 뒷부분에 뭐가 되냐? 이걸 그대로 없애야죠. 새로 만들어냈으니까 없애버려야지, 그치? 그럼 x제곱, 그 다음 맨 마지막 누가 있었어? 마이너스 누가 있었잖아. 그죠? 마이너스 2면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있던 수니까, 이렇게 쓸게. 여기까지 이해 되셨어? 그치? 봐봐. 요거 극한 구할 수 있지? 극한은 따로따로 계산이야? 극한 나오죠? 극한 나오죠? 극한 나오죠? 자, 플레이해서 볼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바꿔지면, 얘는 x 빼기 3분의 fx 곱하기 자 x 더하기 3분의 fx 빼기 x 제곱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곱하기니까 여기는 덧셈으로 바뀌나? 이렇게 이렇게 바뀌나? 그치? 그럼 이건 x 더하기 3분의 뭐로 나오냐? 이로 나오지. 되셨어요? 예, 봐봐.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할 수 있어. 얘는 마이너스 6분의 r. 다음 순위가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할 수 있어. 그치? 자, 이거 극한이 뭐죠? 4야. 그죠? 이거 극한이 4라고. 자, 플러스. 자, 이거 약분 되죠? 뭘로 나와? x 빼기 3도 나오지. 그럼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되셨어요? 예.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지? F-3이 뭐였지? 9였잖아. 그럼 9를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거고 곱하기 뭐예요? 마이너스 2 남겠죠? 그죠? 약분하면 뭐가 될까? 예, 3 나오겠지? 아시겠어요? 자, 별표 2개짜리야 얘들아. 옆에다 뜨기 포스팅 하세요. 자, 선생님 포스팅. 예. 자, 110번. 자, 그래프는 보니까, 자, FPS라고 해볼까요? 자, 보리함수, 오랜만이야.
2x-2니까 얘는 시작점이 1,0이네요. 그죠? 1,0. 네, 이렇게. 자, 이 그래프 위에 두 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 자, 시계를 그려놓게 해볼게. 자, 모양이 여기가 1,0.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됐어. 여기가 A점이 있었나봐요. A점이 3,1이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다시 여기 만난 교점을 P라고 하고 여기 수직이고요. 만난 점, 교점, 여기는 X좌편 H 여기. 자, 식 됐죠. 자, 문제에서는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졌을 때, 여기가 3이거든? X가 3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워졌을 때 나오는 선분의 길이 B야. 자, 리미트 X가 3보다 오른쪽. 무슨 선분이 부모 쪽이야? PQ. 그 다음에 분자가 AQ. 혹시 그 기울기 개념과 관계 있니? PQ분의 AQ는, 그럼 여기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네, 그지? AQ분의 PQ는 뭐야? 기울기야.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야. 근데 이건 역수 개념이야. 그치? 날라. 절대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 길이 변화를 어떻게? 문자를 뭐 T로 바꿔서 넣든가 해서 하자. 뭘로 놓을까요? T로 놓을까요? 여기를 T꾼말고 놓을까요? 자, T는 현재 3보다 큰 값이야. 그러면은, 좌표가 뭐가 될까요? 여기, 요것도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니까. T, 얘는 루트. 자, 2, T, 빼기 2가 될까요? 됐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T, 뭐가 될까? T, 여기가 2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그럼 길이 표현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보니까? 그치? 자. 그럼 X가 3에 가까워졌을 때. X가 3에 가까워졌을 때. 그러면 T가 3에 가까워졌을 때 바꿀 때 똑같은 거니까. T가 3으로 바꿔졌을 때, PQ의 길이 뭐냐면 6일이야. 6일이가 여기 Y옆에 여기 Y옆 뺀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은데. 자, ET 빼기 2 빼기 2분의 이렇게. 그 다음에 AQ 길이면 6일이야, 이 길이. T에서 얘를 뺀 거야. T에서 3을 뺀 거야. 됐죠? 그럼 T에다가 한번 3을 넣어서 어떤 형태인지 볼게.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다, 그지? T에다가 3 대입하면은 얘가 다시 2가 되니까 2 빼기 0분의 0의 꼴이야. 0분의 0의 꼴, 무리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계산이 될 수 있는 식으로 형태를 바꾸자. 유리화를 해보자. 자, 요거 제곱에서 제곱 뺐어. 그러면 2t 빼기 2에서 얘를 뺐으니까 2t 빼기 4가 되겠는데? 아, 2t 빼기 6이 되나? 2t 빼기 6이 되는구나. 됐죠?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뺐으니까.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분자가 뭐가 되면 t 빼기 3인데 요 값의 9를 반대로 해서 곱했으니까 여기 2t 마이너스 2 플러스 2 되어야겠네. 그죠? 다행스러운 건 여기가 묶여요. 2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3이 되네. 그럼 방해 요인이 사라졌어요, 이제. 그죠? 계산이 돼요. 동형 문제가 오히려 아이디어 떠올리는 게 어렵지만 계산은 오히려 더 쉬워. 약분됐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그냥 2t 빼기 2, 그 다음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럼 t 연속함 주니까 3 대입하면 끝이죠. 그럼 2분의 3 대입하면 루트 4 더하기 2. 그치? 그럼 2 더하기 2가 4. 그럼 4를 2로 나누기 2 이렇게 나오면 돼. 그치?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필요한 거 그냥 찍어 놓고. 예. 자, 다행히 빨리 화장실 한번 갔다 와. 마지막 작품도 봐야 되는데, 노량도 나왔다 했는데, 노량도 이미 다 찍었다 했는데. 자, 배치 사업을 가볼게요. 자, 반지름 길이가 3이 1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지름을 연장해서 이렇게 놓을까요? 자, 여기가 1의 중심이고요. 양끝점이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야. 지름 양끝점이. 자, 반지름이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어레. 근데 어레 범위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아 이런 범위에 있는 원이네, 그렇지? 그 원이 이 원과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그러면 원을 이렇게 그려볼까? 여기 그려야 안 되나? 여기 그리자. 이거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 대충 잘 그려졌네. 자, 이 점이 T점이야. 자, 이 점이 T점이에요. 자, 이 원의 반지름이 어디예요? 아, 여기가 원의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아, 좀 작게 그려야 되는데, 그치? 너무 크게 그렸다. 아, 그럼 여기가 TQ점이 되면 안 되겠는데? 자, 얼른 후딱지이다. 여기가 중심이어야 되는구나. 네, 이 정도로 드릴게. 이거 원의 중심이래요. 자, 이 점이 T점이고 여기가 Q점이래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만나는 점, 여기를 얼점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A점으로 그렇고, 그럼 이게 원의 중심이니까 이게 반지름 얼 나온 거야, 지금. 그치? 다른 거 없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사각형 AP 얼큐브, AP 얼큐브, 우측에만 딱 내렸을 때 얘가 수직 이등분 돼요, 그죠? 이런 개념이 되겠는데? 이렇게 되겠는데, 그지? 됐죠? 이 넓이를 뭐라고 그런 거야? SR이라고 불렀어요. 얘를 SR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뭐를 구하고자 하냐면, 자, 반지름이 어디로 바꿔졌을 때야? 6보다 작은 쪽으로 바꿔졌을 때. 그럼 여기가 분모가 루트, 그러니까 600이 R이 된 거고, 여기 넓이가 SR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변수가 R이기 때문에 변수 R에 관한 식이 나와야 돼. 변수 R에 관한 식이 나왔고, 넓이를 R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되거든? 자, 넓이면은 어떻게 풀어볼까? 여기가 R이야, 높이가 여기가 되는 거라, 그럼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가 합동이니까, 이 넓이 하나고 해서 두 개 하면 되겠다. 그런데 반지름이 3인 사실은 여기를 뭔가 이용하라고 된 것 같거든? 이렇게? 그렇지?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R이 된 거고, 됐죠? 뭐가 보이냐? 아, 여기를 PH로 나올까? 아, 피타고라스가 보이네. PH제곱은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니까 문자를 하나 바꿔. 문자를 여기를 써도 되고 여기를 써도 되고 여기를 바꿔야 되냐? 이거 바꿀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냐? 여기가 뭐냐? 이게 지금 현재 3이었지? 2가 300이면 A가 되겠는데 얘가 300이 A가 되겠는데?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얼과 A 사이 관계식이 나오니까 이렇게 커요. pH 제곱이 뭐 하고 있대요? 왼쪽에는 이거 제곱이 2 제곱 형이 말하나? 3 제곱 빼기 3 빼기 A 제곱 형이 따는 거고. 자, 오른쪽에서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형이 빼기 R 제곱 빼기 A 제곱 형이 따네. 됐죠? 그럼 여기서 R과 A 사이 관계식이 뭔가 나오겠네. 이건 어차피 같을 거니까, 둘이랑.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9 빼기 9 빼기 6A. 그 다음 플러스 A 제곱 되는 거고, 여기가 R 제곱 빼기 A 제곱 되는 거고, 그럼 A 제곱은 어차피 없어지고, 그 다음 9도 없어지고요. 아. 그럼 A를 뭘로 바꿀 수 있니? R로 바꿀 수 있겠다, 그지? 자, 6A가 뭐가 되니까? R 제곱 되니까, 그럼 식이 A의 값이 뭐가 되니까? 6분의 R 제곱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SR을 한번 풀어볼래? 2분의 곱하기 밑변이 여기가 뭐였어? 여기가 A, 아, R이었지, R. 밑변이 R. 그 다음 곱하기 높이가 이거야. PHR. 자, PH. 거기에 두 배가. 됐죠? 그럼 이왕 이가 약분했으니까 R 곱하기 PH로 바뀌지. 자, PH 길이 뭘로 바뀔까? PH면은 이거 제곱에 이거 좀 빼고 하지. 루트 R 제곱 빼기 A 제곱을 바꿨고, A 제곱을 바꿀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럼 R 곱하기 루트. 자, R 제곱 빼기 A 제곱 하면 이거 제곱이니까, 자, 36분의 R의 A 제곱. 그럼 여기를 식을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 루트 안에서 이게 36분의 R 제곱 묶이지. 그럼 여기 36 마이너스 R 제곱 되겠지. 그럼 요게 밖으로 나갈 거야, 양수니까. 6분의 R이 나가면 6분의 R 제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6 빼기 R 제곱 된다고. 됐죠? 그러면 R에 관한 식으로 이 넓이가 표현이 됐다고.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자. 그럼 리미트. R이 6보다 작은 쪽이야. 자, 분모가 뭐가 됐어? 루트. 야, 600에 R이 된 거고, 넓이 식에 얘가 들어가요. 6분의 R 제곱, 루트. 봐봐. 여기 합창식이죠? 그럼 6 마이너스 R 곱하기 6 플러스 R이지. 그지? 그럼 같은 루트니까 약분 되겠지?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아? 리미트. R이 6보다 작은 쪽이 바꿔야 돼.
6분의 r 제곱이 남고 루트 6 플러스 r이 남지. 연속 연속이죠. 개인방 끝이죠. 그죠? 6분의 얘가 31 곱하기 루트 얘가 12죠. 그러면 얘가 6 가로 곱하기 2 루트 3이니까 12 루트 3의 예, 극단을 갖게 되는 거지. 되셨어요? 자, 사진 찍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12 루트 3. 자, 지금 이게 등호가 계속 표현되어 있으면 헷갈리고,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이렇게 계산한 걸. 다시 한번 찍어놔. 지금 이거 중앙에서 턱 벗어놨으니까 다시 찍어. 왜 이게 식이 막 섞여 있으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서 손을 걷었어, 지금. 이런 식으로 풀면 된 것 같아. 자, 정석으로 갑니다. 정석 아까 1-4번, 9번, 그 다음에 15번. 세 군데 있었거든? 자, 볼게요. 자, 정석 화면 떴어요. 정석 1-4번부터요. 자, 지입니다.
그럼 H는 반드시 0, 2, 3, 1이면 이렇게. 그럼 가자 집어넣어. 유니트, X가 무한히 가면서, 이거는 뭐가 돼? X, 마이너스 1분의 이거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라, X 빼 H 더하기 3. 됐어? 그럼 1차, 1차. 끝. 됐죠? 1. 훨씬 쉽지? 라는 얘기 됐죠? 자, 3번. 이번에는 리미트. 이거 아까 세네에서 풀었던 우리 비슷한 거 아니야? 자, 루트. 여기는, 전체가 다우스구나. x제곱 더하기 x 다우스. 거기 루트부터 끝에 다시 x. 이런 식으로 뺐어. 그러면 이걸 하나의 상수, 미지수로 보고, 그 다음에 다우스처럼 되니까. 자, 어디로 갈까요? 가우스 x제곱 더하기 x를 뭘로 갖고? 자기 자신에서 뭘 빼라? 양수를 빼라. h는 어떤 범위에 있다? 여기가 1 미만에 있다. 반드시 써야 돼. 그럼 요 자리를 얘를 메꾸란 말이야. 자, 리미트 x가 무한히 가면 여기가 루트 안에 얘가 되지. 그럼 x제곱 플러스 x 빼기 h 빼기 x 무한대비 무한대니까 부정형. 그러면 유효해야 돼. 분모가 이거 반대고 루트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x 빼기 h 나 플러스 x분의 이거 제곱을 제곱 빼면 x 빼기 h 끝났죠? 그러면은 차수가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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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니? 그럼 개수로 가는 거야. 개수로 그치? 음식이 루트 1 더하기 1분의 1로 와요. 2분의 1이에요. 쉽게 풀라고요. 알겠죠? 부등식 같은 걸로 풀지 말고요. 자, 1다시 15번. 자, 마지막 질문 이거 같은데. 자, 이번 주 주제는 1단원, 2단원인데, 첫 주간이기 때문에, 커트라인은 그냥 70으로 하자. 보안 한번 70. 알겠죠? 보안 한번 70. 70으로 하시죠? 주차 언제? 어? 주태 이번 주 토요일이다. 토요일 날 2단원까지. 70. 저는 70. 고함 70. 나의 70. 70으로 하기 싫으면, 목요일 날 선생님 보자마자 인사해. 팀투어도 탐투어만. 이거 해. 그럼 내가 70 바꿀게. 나 보자마자 해야 돼. 근데 그 바꿔준 거를. 뭐라고요? 점수를 미룰지 아베를 내릴지 모르잖아요. 아니 다음부터 선생님이 50점 미만으로 하잖아. 무조건이니까 이제 단원이 늘어나면 선생님이 이제 좀 점수를 내리지. 50점 미만으로 내리지. 그전에는 이번 주 첫 시험이니까 70으로 해야지. 근데 70으로 하기 싫으면 나를 보자마자 인사를 하라고. 70이 아닌 수니까. 자, 마지막 세트요. 연습문제, 1-15번. 자, 다음을 만족하는 상수 A를 구해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지면서, X분의 루트 A 플러스 X 빼기 루트 A. 자,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까 부정형인데, 분수함수가 수렴했어요.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으니, X에 대해 0이 있다면, 루트 A 빼기 루트 2가 0이야. 그죠? 분자의 0이가 A는 2예요. 끝났죠? 자, 이 데이터로 푸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졌을 때 자, x분의 1은 2 플러스 x 빼기 루트 2 유리하게 풀면 되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서 분모가 x 가로 루트 2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2분의 제곱 제곱 빼면 x 그치? 여기 납품 됐으니까 1 그럼 x에 대해 0 대입하면 끝이니까 2 루트 2분의 4분의 루트 2 이게 b예요 b 그죠? 예, 풀면 되는 거죠. 2번. 리미트. 자, x가 2로 바꿔졌을 때.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a 루트. 자, x 마이너스 플러스 b는 분수함수가 수렴하는데. 자, 분자, 뭐가 0으로 갔으니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럼 a. 예, 2개 있다면은 a 더하기 b는 일단 0. 그 b를 마이너스 a로 바꿔서 문자 하나 바꾸면 되니까. 자, 리미트 x가 자, 2로 가까워지면서 분모가 x 마이너스 2가 되고 b에다가 마이너스 a 되게 되니까 a 가로 루트 x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은 유리화해야 되죠?
그럼 분모가 x 마이너스 2, 여기는 루트 x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1. 여긴 제곱에서 곱했으니까 ax. 어? 아,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그치? 그럼 이 앞으로. 그죠? 2 대입하면 끝. 2 대입하면 얘가 1이니까 2. 2분의 a가 1. 그럼 a는 2. 그럼 a도 2, b도 2. 아, b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까요? 네. 자, 질문은 다행히 다 끝났어요. 좀 이따 연속 단원으로 들어갈게요. 자, 첫 단원. 자, 민망하지 않아. 자, 이 단원 연속 단원이다. 극단하고 연속 단원은 뗄래야뗄 수 없는 단원의 내용이고요. 자, 연속의 정의를 볼게요. 아직은 미분 개념이 아니야. 미분하고는 관계없어요. 알겠죠? 자, 연속의 정의는 첫 번째, y는 fx라는 식에서 자, x값 a에 다른 지점이 아니고 x값 a에서 연속이려면 정의를 만족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정의가 뭐냐면은 a에서 x값 a에서 FA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그치? 함수 값이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 그치?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X 값 A로 봤을 때 좌우 극한이 같아야 돼. 즉, 극한이 존재해야 돼. 됐죠? 함수 값 정의되어 있고, 극한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근데 그게 정의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은 연속이 아니에요. 세 가지가 다 만족이 돼야 돼. 그치? 즉 1번과 2번이 같아야 돼. 즉 함수값과 그 x값 a에서 나오는 극한값이 같아야 돼. 중요한 거야 얘들아. 알겠지? 1, 2, 3번 중에 하나라도 성이 많으면 틀립니다. 자, 1, 2, 3이 다 성립해야 돼요. 연속일 때 상관없지만 불연속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다뤄줌에 있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꼭 그리고요. 수트는 그래프에서 시작해서 그래프로 끝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상황에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 알겠지?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이면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만 구분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거 없어요. 자, 보기 문제 말고는 기본 문제 볼게요. 바로 33페이지 가기 전에 아, 연속의 성질을 얘기 안 했구나, 쌤이. 자, 연속의 성질. 자, 함수 fx가 있고 gx가 있어. 그런데 두 함수가 x값 a에서 연속이야. 다른 지점은 관심 없어. x값 a에서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도 다 연속이에요. 증명은 대학의 교육과정이야. 고등부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면 돼. 자, 덧셈, 뺄셈, 자, 연속 함수와 연속 함수를 더해도 연속. 연속에서 연속을 빼도 연속. 그 지점에서는 연속 함수에서 연속 함수 곱해도 그 지점에서 연속. 나누어도 연속. 아시겠죠? 나누어도 연속. 근데 나눌 때 x값 a에서 나오는 이 값이 뭐가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야? 나눌 때는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 나눌 때는 여기 x값 a에서 나오는 함수값 단 gA는 절대로 0이 아니어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되는 조건에서 시작해. 됐지? 네, 이거 꼭 판단 기준 잘 성립시키고요. 그래서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함수는 이런 거지. 모든 지점에서 불연속인 게 아니라 이런 거. 분수함수. 분수함수 y는 fx분의 gx야. 그럼 어디에서는 불연속으로 지정이 돼 있어? 분모가 0인 지점은 불연속이야. 분모가 0인 지점에서는 불연속이야.
그렇지? 자, 무슨 함수가 있나? 또 가우스가 있나? 가우스, 유리함수 갖고 다음 됐고 무리함수. 자, 무리함수 y는 루트 x 이렇게 정리 있어요. 그렇지? 자, 이게 실수 부분에서 만약 값이 나오려면 이 값이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치? 0 이상. fx가 무슨 값이 나올 때는? 음수 꼴에서는 그래프 자체가 정의가 안 돼. 여기서는 정리 자체가 안 돼요. 연속을 말할 수 없어. 알겠지? 음수 꼴에서는. 예. 자, 2-1번에 그 세 문제가 있으니까 한두 문제씩만 좀 점검하고 들어갈게. 자,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고, 그릴 수 없는 경우는, 예, 그 안에서 좌우 극한을 따져 붙인다. 자, 1번 볼까? fx식이 지금 둔 상태야.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인데, 다른 지점은 관심 없고요. x값 1에서 연속이냐고 보고 있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은, 자, 약분이 돼요. 그죠? 약분이 돼요. 뭐로 나와요? x 플러스 1로 나와요. 자, 그래프를 그린다. 자, x 플러스 1을 그려요. 그죠? 이렇게 그리면 잘못 그린 거죠. 그죠? 어디가 0이 아닌 거야? 분모는 0이 안 돼. 그치? 뭐, x값 1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돼 있어. 그치? x값 1에서는 불연속이야. 알겠지? 연속이 아니에요. 자, 이게 불연속인 이유를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보세요. 얘가 불연속인 이유는 다 f1 자체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이야. 알겠어? f1 정의 자체가 안 되죠. 1번에서 벌써 절격 사유가 나왔지. 함수값이 정의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연속이 아니야. 알겠지? 네. 극한은 존재하잖아. 1에서의 우극한과 좌우극한 둘 다 존재하잖아. 극한은 존재하잖아. 그치? 근데 1번부터 정의가 안 됐잖아. 자, 2번. fx. 자, 하나는 무리함수고 하나는 자, 1차 함수 이렇게 나왔어. 자, 두 개를 분리할게요. 자, 얘는 x가 1 이상일 때, 얘는 x가 1로 작을 때. 잘 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할 때는 그냥 그려서 1에서 연동이냐 아니냐만 보면 되니까 그려보면 되는 거지. 자, 얘는 1,0이에요. 1,0이 시작점이. 자, 오른쪽 윗부분 움직이기가 이렇게 움직일 거고, 얘는 x가 1에서 정의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보다 작은 쪽이야. 1보다 작은 쪽에서 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근데 여기 뚫려있죠? 근데 두 개 어차피 합체판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1에서 연속이죠? 물론 다른 지점에서도 연속이지만, 자,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 정의하는 방식은 뭐야? 자, 그래프를 안 그리고 정의한다. 첫 번째, F1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 F1은 여기서 정의가 돼. 1, 2, 3, 0이야. 자, 두 번째, 좌우 극한 따질 거야. 자,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 1보다 왼쪽. 그죠? 1보다 오른쪽이면 이 식이 뭘로 와? 이리로 와, 이리로. 1보다 작은 쪽이면 이쪽으로 온다고. 그지? 우극화 좌우가 나눌게요. 우극화면 이 fx식을 뭘 따다가 쓰는 거야? 1보다 큰 쪽에다 따져야지. 그지? 이렇게 따져야지. 자, 이번에는 1보다 이제 작은 쪽에서 그럼 1보다 작은 쪽의 정의는 이쪽이니까 이 fx가 1 빼기 x가 되는 거야. 그죠? 자, 얘는 연속함수니까 1 대입하면 돼요. 0의 극한을 갖고 있고요. 연속함수죠? 1 대입하면 돼요. 0이에요. 자, 그럼 극한이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리미트 x가 1로 바꿔놓을 때 극한은 0이에요. 자, 함수값도 정의가 되어 있고 극한도 정의가 되어 있어요. 1, 2번이 다 돼요. 3번이 과연 성립합니까? 3번. 함수값과 극한이 같나요? 함수값과 극한이 같아요. 그럼 연속의 정의가 맞아요.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예요.
자, 1, 2, 3에 의해서 얘는 따라서 X값 1에서 연속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본다. 예. 넘어갈게요. 자, 2-2번. 자, 기본 유형에서 따져주는, 자, 기본 유형들이니까 한 번씩은 살펴보고 갈게. 자, FX가 S값 1에서, 야, 연속이라고 나왔어. 자, 조건이에요.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그래프를 그리기 좀 어렵죠? 네, 미정에서 적혀 있으니까. 자, X-1분의 A 루트. 자, X 플러스 빼기 B. 자, 이건 루트 2라는 함수값 나왔고, 정의역이 1이 아닌데, 정의역이 이렇게. 됐지? 자,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상황에서 X값 1에서 정의의 성질을 사용하면은, 첫 번째, 함수값이 정의가 되는지 먼저 보시고요. F1은 뭐냐면 루트 2에요. 정의가 되어 있고, 자, 리미트 X가 자, 1로 가까워졌을 때 극하냐? 그러면 X가 1은 아니야. 1이 아닐 때니까 얘를 가지고 푸는 거야. X가 1이 아닐 때야. 얘는 1로 가까워지는 것 뿐이지 1이 아니야. 1이 아니니까 이 정의식을 갖다 쓰는 걸. 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졌을 때 이거요. 됐죠? 근데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1, 2번이 같아야 돼요. 1, 2번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 극한은 뭐로 나와야 되냐? 함수값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1단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분수 함수가 수렴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졌으니 분자도 0으로 가요. 그죠? 1, 2, 3에 루트 2a 빼기 b는 반드시 0이 된 거고 b를 루트 2a로 바꾼 거죠? 여기 루트 2a로 바꾸면 a가 묶여요. 그죠? 그럼 a가 묶이면서 계산이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바꿔지면서 얘는 x-1의 이걸 a로 묶게 되면은 이렇게 유리하게 볼게요. 0분의 0의 꼴이니까 자, 여기 분모가 x- 곱하기 여기는 루트 자, x 플러스 플러스 루트 2 분의 여기는 a가 제곱에서 묶였으니까 x-1라고 그지? 그럼 여기 약분이 되고 자, 드디어 부정형이 아니죠? 연속한 분이 1, 2, 3면은 루트 2, 루트 2, 루트 2 분의 얘가 A가 되겠지, 그치? 자, 그 극한이 뭐다? 그 극한이 루트 2에요. 그럼 A는 뭐가 나온다? 4가 나온다, 그치? 그럼 A에서 4를 받게 되면 B는 4루트 2가 나오게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됐죠? 자, 넘어갈게요. 자, 35쪽 선생님 그때 별표 두 개를 쳐놓으라고 그랬어, 그치? 이거를 풀 줄 알아야지 뒤에 있는 연습문제를 풀 수 있다? 거기 선생님 그때 뭐 적어놓으라고 하고 있지? fx랑 gx랑 곱했을 때 그 지점에서 연속이려면 특정한 그 지점에서 연속이려면 그지? 연속이지 않은 그 함수가 그지? 그 지점에서 반드시 0이 나온다니까 그지? 자 그런데 자 fx는 보다시피 2차 함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야. 얘는 모든 x에 대해 연속이거든? 연속이라 연속으로 풀지 연속이라. 그런데 두 번째 식을 봤더니 얘는 끊겨있어 지금 보니까 불연속이란 말이야. 자, x, 이 범위를 좀 다시 풀어볼게. 그러면 x 빼기 b가 초과니까 x 빼기 b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걸 다시 풀게 되면은 x는 b 플러스 1 이상이거나 x는 b-2냐가 나와. 이 범위. 이 범위에서 함수값 2개에요. 자, 반대로 이제 사이값 범위는 이쪽이 b-1이죠. 이쪽이 b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나오죠. 이 범위에서는 값이 1나와. 됐지? 자, 우리가 두 개를 곱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두 개를 곱했는데, 이것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래. 되니? 자, 분명히 이 함수 fx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야. 그치?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연속이 돼야 돼. x값 어디? 여기 끊겨있는 지점. b 플러스 1과 b-1에서 연속이 돼야 돼. 됐죠? 그러면은 이 지점이, 불연속이 나왔던 그 지점이
곱했을 때는 반드시 이 값이 0이어야 돼. 다시 끊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아, 즉 x의 값이 b 플러스 1 그리고 x의 값이 b 마이너스 1 요 지점에서 이 값은 무조건 연속이지만 요 지점에서 얘는 0이 나와야 돼. 연속인 함수가 그 점에서 0이어야 돼. 연속인 함수가 끊겨있는 그 분기점에서 연속인 함수가 0 나와야 돼. 알겠어? 중요한 거야. 0 나와야 돼요. f b 플러스 1이 반드시 0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 b 마이너스 1이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러면 연속이야. 알겠어? 근데 특히나 여기는 무한대꼴이 아니지. 범위가 분리가 된 상태에서 값이 나왔지. 값이 있어야 된다. 여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여기가 끊겨져 있는 지점인데 이 점에서 뭐야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 막 무한대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풀 수 없어. 반드시 값이 있는 상태로 푸는 거야. 값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연속인 함수가 그 분기점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돼. 기억 잘해. 분기점에서 함수값이 0이어야 된다. 반드시. 알겠지? 예. 자, 그러면 요거의 그 두 개가 얘니까 얘가 알파근이고 얘가 베타근 아니야. 그럼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합이 2이지 뭘. 두 근의 합이 4지 뭐. 두 근의 곱이 누구야? 두 근의 곱이 이것도 그 곱한 거잖아. b제곱 마이너스 1이 두 근의 곱 a랑 같아야 되지. 그럼 여기서 b가 얼마니까? b가 2니까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구하면 되는 거야. 바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고민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그런지 보여줘요? 하나만 보여줄까? 왜 그런지 보여줘요. 자, 여기서만 끊겨있는 지점에서 분명 연속이면 되지. 그럼 x가 b 플러스 1에서 한번 봐봐. 두 번째는 x가 b 마이너스 1에서 두 군데부터만 따지면 되거든. 분기점에서만 따지면 되거든. 다른 부분 다 연속이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연속이려면은 함수값이 정의가 돼야 돼. 이게 정의가 돼야지. 그치? 그런데 g b 플러스 1이 얼마야? g b 플러스 1이 2지. 얘가 e f b 플러스 1이 함수가 따졌고요. 그타 두 번째 리미트 x가 자, b 플러스 1로 가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갈 때. 자, 그러면 식이 fx 곱하기 gx 이건 연속 함수잖아. 그럼 b 플러스 1 대입하면 되잖아. 맞지? g, b 플러스 1가. 근데 오른쪽이지. 오른쪽이면 얘가 2죠. 잠깐만요. b 플러스 1의 함수 값이 2였죠? 요거죠? 뭐 하나 빠졌는데? S값 B 플러스 1 어차피 같은데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번에 이 값에서의 함수값 b-1, b-1 맞죠? 곱하기 gb-1. 자, 얘는 그대로 연속이니까 대입한 거고, fb-1 나왔고, gb-1이면 0이지. 아, 요가 2지. 그렇게 나오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첫 번째였고요. 이제 극한. 리미트 x가 b-1의, 아, 야, 왼쪽, 오른쪽으로 따져야 되는데 안 따졌구나. 오른쪽 하나 따져보고, 왼쪽 안 따졌어. 리미트 x가 b 플러스 1의 왼쪽 이거 따졌어야 되는데 자 fx 곱하기 gx 여기서 잊어버려. 자 얘는 연속이니까 그냥 대입했어. 자 b 플러스 1의 왼쪽이야. b 플러스 1의 왼쪽이면은 여기지. 그럼 이게 2지 얘가 나오죠. 이거 그러니까 우물가만 잡으면 어때야 돼? 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극한이 존재하는 게 얘랑 같아진대. 그러니까 얘랑 같아진다는 게 뭐냐면은 F2B 플러스 1이 뭐 나오냐? 0 나오지. 얘랑 얘랑 같아진다면 얘가 나오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거야. 얘가 0이 된다고. 그래야 0이야. F2B 플러스 0이라는 거니까. 0이 나와야 되구나. 0이 나와야 돼. 그레이지 성립한 날. 이게 대신 좌우간에서도 똑같아. 우극한 좌우간 따졌을 때 우극한 얘는 좌우간 얘는 x의 값이 b-1일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뭐가 나와? f b-1이 반드시 0 나와야 돼. 그치? 예. 연속함수가 그 분기점에서 반드시 0이어야 돼. 곱해서 돼. 예. 넘어가야 돼. 자, 2-4번 별별 5개였죠? 자, 이거는 너희들 밑에 유지하고 연결시킬 거야. 자, 다시 봐봐. 자, 그래프는 차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자, 합성함수의 불연속인 지점 X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 자, 기본 문제, 자, 2-4번. 자, 그래프는 좀 더 화면 커질까? X가 지금 1,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였죠.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여기에서 G도트 FS야, F도트 GX야? G도트 FS지. 문제가. G도트 FS. 이것이 불연속인 X를 찾아보래. 자, 처음에 시작은 어디? X가 시작이야. X. 자, 일단 X부터 찾아. X는 누구의 정렬이야? F함수의 정렬이야. X에서 분개해주면 안 돼. 자, 끊긴 지점에 X값 0하고 X값 2에서 분개했어요. 그 두 지점을 찾아야 돼. X값 0과 X값 2에서 찾아야 돼요. 거기서 연속인지 아닌지 따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는 거야? 넘어가. 이제 G함수에서는 얘가 정역이야. 그렇지? G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이니? G함수는 X값 1에서 불연속이지. 자, 다시 G함수는 여기가 뭐일 때야? 1일 때 불연속이지. 이해돼요? 여기가 1일 때죠? 여기가 1일 때죠? 아시겠어요? FX가 1일 때죠? 다시 GX 함수는 X가 1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여기가 불연속이지, X가. 1. 그럼 여기가 불연속이지. 1. 여기가 1일 때. FX가 1일 때. 아시겠어요? 예. 그럼 FX가 1일 때가 언제냐? 1일 때가 여기지. 그 X가 몇 번 나와? 한 번. 두 번 나오지. 근데 X 범위가 어디를 못 넘어가? 3을 못 넘어가지. 여기는 따지지 않아도 되지. 여기를 따져있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얘가 1 나오나? 아, 2분의 1 나오구나, 얘가. 그러면, 요 x는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따져있다고. 그러니까 x 몇 개를 판단해야 돼? 세 개를 판단해야 돼. 기억 잘해. 알겠죠? 처음에 시작은 어디? 그냥 x부터 시작이야. 근데 이 X는 누구의 정렬이야? F함수의 정렬이야. F함수가 끊겨져 있는 X를 찾아. 그 X가 두 번이야. 그치? 그 다음에 합성함수에서는 요게 정렬 역할을 해. 누구의? G함수의 정렬 역할을 하니까 G함수가 어디서 끊겨있는가? 1에서 끊겨있어. 그죠? 1을 내면은 여기가 1일 때야. FX가 1일 때야. 그때 X가 2분의 1일 때야. 까리? 네, 이렇게 따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를 맞도록, 연속의 정의를 맞도록 확인해 보세요. 자, 함수 값. G.F0이야. 자, F0이면은 누구야? F0이면은 0이네요. 그죠? F0이면 0이죠? 여기가 0이죠? 그럼 G0이죠? G0이 함수 값은 0이죠? 0이에요. 이게 함수 값이에요. 자, 이 극한 자리가. 리미트. X가 0보다 오른쪽. 자, G.FX.
자, 오른쪽에서 먼저 따줄게. 자, x가 0보다 오른쪽이면 요 함수 값은 0보다 오른쪽에서는 극한이 2보다 아래쪽이야. 2보다 아래쪽이면은 요게 이렇게 가. 됐죠? 그럼 g 함수에서 2보다 아래쪽이면 2보다 아래쪽으로 2보다 왼쪽이라 얘는 0으로 가. 얘는 0으로 가. 그치? 자, 이번에는 0보다 왼쪽으로 갈게. 그럼 얘가 0보다 왼쪽이면 어디야? x가 0보다 왼쪽이면. x가 0보다 왼쪽이면 이거. 그러면은 0보다 아래쪽. 그럼 얘가 0보다 아래쪽. 얘가 0보다 아래쪽. 알겠죠? 그러면 G함수에서 0보다 왼쪽이면. 0보다 왼쪽이면 0이야. 극한이 같아요. 존재해요. 함수 값과 같아요. 그죠? 얘는 x 값 0에서 연속이에요. 불연속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른 거 알겠지, 뭔 소리가? 예.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x 값 2에서. 함수 값 먼저 따줄게요. f2, 이걸 먼저 따줄게. f2가 되면 얘는 마이너스,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 예,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의 함수값을 따져봤더니 함수값이 마이너스 2에요. 자, 함수값. 자, 두 번째, 이제 극한. 리미트 x가 2보다, 자, 이제 오른쪽, 왼쪽. 자, 오른쪽. 자, g 도트 fx. 자, 2보다 오른쪽이니까 여기를 플러스로 할게. 이렇게 할게. 그럼 여기가 어디로 갈까? 2보다 오른쪽이면은 여기죠?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이야. 그지? 그러면 g, 함수에서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여기죠?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1로 가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로 가요. 그래서 안 맞죠? 그죠? 그럼 얘는 불연속이에요. 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편의상 원래는 이거를 우극한 좌변 다 식을 다 써줘야 되는데 편의상 이렇게 썼어요. 네. 자, 세 번째. 아, 세 번째 여기 따지죠? 함수값 2분의 1에서 함수값 g 루트 f 2분의 1. 됐죠? f 2분의 1을 따질게요. 자, 2분의 1이 여기야. 그러면 함수값이 1이에요. 함수값이 1, 여기에 g 1. g의 함수값 얼마? 0. 여기가 0. 자, 극한 g 도트, 아이고 리미트 붙여야 되죠? 자, 리미트 x가 자 2분의 1을 기점으로 오른쪽 왼쪽 따질 때 자, g 도트 fx. 자, 오른쪽일 때는 이렇게 할까요? 플러스 자, 2분의 1보다 오른쪽이거든. 2분의 1이면은 여기 근데 거기에 오른쪽 오른쪽 그러면 1보다 아래쪽 1보다 아래쪽. 자, 하이! 자, G함수에서 1보다 왼쪽이면 1보다 왼쪽이면 1. 어? 다르네요? 어, 여기도 불연속이네. 아, 불연속이네요. 여기가 불연속 맞아요. 그러니까 불연속의 X를 찾아보세요. 그럼 두 군데가 불연속이야. X가 2하고 2분의 1에서 불연속이라는 뜻이야. 여기 연속이야. 네. 자, 밑에 유지해 보세요. 시작. 2-4번 유제 시작. 자, 지현아, 여기 기능실을 돌려. 다시 오랜만에 풀려니까 잘 안 되죠? 자, 유제 2-4번이야. 자, 함수식 볼게요. fx가 분리함수야.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로 나올 때가 있고, 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3이 나올 때가 있고, 자, nx가 1 이하일 때, nx가 1보다 클 때. 근데 g함수는 뭐라고요? 함수를 f를 두 번 앞서 한 거. 자, gx가 불연속인 x를 찾아보자. 먼저 fx를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경우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x가 1보다 작을 때요.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다. 근데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1 대입하면 엮이니까 여기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는데 이럴 때는 1이죠? 모양이 여기죠?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얘가 y나 루트 2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야 이 그래프 식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니까 그럼 x 옆에만 가져 해볼까요? 1하고 3이네. 1하고 3에서만 나네. 네, 모양이 위로 볼로 이렇게. 네, x에다 1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1집어넣으면 0이죠? 3집어넣으면 여기니까 마이너스 안 붙였다. 이렇게 그 모양이 0인데? 됐죠? 자, 2일 때 하면 또 얼마냐? 2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1 나오죠. 플러스 여기 최대가 여기네. 그 모양이 여기에요. 여기는 뚫려있죠? 네, 모양이 여기에요. 됐죠? 이게 fx에요. 자, 그러면 g equal, gx는 뭐니까? gx는 결국 f도 f니까 불연성인지 아닌지 어디부터 따져? 처음에 제일 먼저 시작 x부터 따지는 걸. 자, x는 f함수의 정의로 f함수가 얘야. 자, 이 x가 어디에서 끊겨 있나? 1에서 끊겨 있다. 그치? x가 처음에 1에서 따져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어딜 보는 거야? 여길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 분홍색, 분홍색 부분 다시 F함수의 정의역이지. 그럼 분홍색이 뭐가 돼야 돼? 분홍색이 다시 돼야 돼, 그치? 여기가 1일 때가 불연성이지. 즉, 두 번째는 뭐냐면은 FX가 1일 때야. 그럼 함수 값이 1 나올 때 찾는 거 아닌데? 1 나올 때가 여기 있잖아. 1 나올 때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1 나올 때가 여기 한번 있지? 여기 한번 있지? 여기 2일 때, 2일 때 한번 있잖아. 그 다음 여기도 있잖아. 그치? 1 나올 때가, 함수 값이 1 나올 때가. 그럼 여기가 1이 되면 몇이냐? 1이 되면 x가 마이너스 1 나올 때가.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 따져야지. 근데 1일 때는 이미 나왔으니까 x가 뭐뭐 있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x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 나오면 되잖아. 그런데 이미 여기 x는 1이 정해졌으니까 이건 안 풀어도 돼요. 그니까 세 군데를 따져야다고. 세 군데를.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정의대로 풀면 되는 거야. 자, 얘는 f.f1 함수값을 먼저 정의를 해. f1의 함수값은 1이야. 우리가 1이라고 하면 f1. f1은 다시 1이야. 함수값. 두 번째. 구가 좌우값, 리미트, x가 1보다 오른쪽. 자, 오른쪽, 왼쪽, 표시 할게. 자, 1보다 오른쪽을 풀까? 자, 1보다 오른쪽, 이 함수가 1보다 오른쪽. 1보다 오른쪽이면 극한이 0이라죠. 근데 0보다 큰 쪽이야. 0보다 큰 쪽이야. 얘가 0보다 큰 쪽. 이해됐어? 자, 그럼 0보다 큰 쪽은? 0보다 큰 쪽은? 뭐였냐? 아까 2였지. 얘가 2네, 2. 벌써 안 맞지? 함수값과 극한은 다르지? 그럼 얘는 불연속이야. 그래서 x값 1에서 불연속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볼게. 자, 이번에는 함수값, 이제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은 1이었죠?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f1. f1은 뭐였니? 1이었지? 자, 두 번째. 이제 극한. x가 마이너스 1로 바꿔줄 때. x가 마이너스 1로 바꿔줬을 때 극한이야. 한다.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그럼 이건 어디로 가냐?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면 값이 1에 가까운데 1보다 큰 쪽. 1보다 큰 쪽. 얘가 1보다 큰 쪽. 그럼 1보다 큰 쪽은 값이 0이야. 그러면은 0이야. 안 맞죠? 그럼 1에서도 마이너스 1에서도 불연속이야. 된다. 그치? 자, 세 번째, 이제 여기 따지면 돼. f.f2의 함수값. f2가 누구야? f2가 아까 1이었어, 그치? 얘가 1, 그럼 f1. f1은 다시 함수값 정해졌고, 2번.
리미트 x가 이제 2로 가까워졌을 때 극한이야. 2까지 가까워졌을 때 자, 2보다 오른쪽에서 이거야. 2보다 오른쪽이면은 이쪽이야. 1보다 작은 쪽이야. 자, 1보다 작은 쪽. 요게 1보다 작은 쪽. 1보다 작은 쪽이면 이쪽. 그럼 이게 1이야, 1. 극한이. 어? 같네요? 근데 우, 저, 자선을 따져야 돼. 자, 2보다 왼쪽이면. 얘는 2보다 왼쪽이면 아무튼 1보다 작은 쪽. 그치? 1보다 작은 쪽. 어차피 같지, 그러면. 그러면은 함수값 1이고 극한도 존재하면 생기지. 같지? 그럼 연속이야. 얘는 x가 2에서 연속이에요. 이렇게 따져주셔야 돼. 시간 많이 걸려. 이렇게. 자, 검토하고 넘어가자. 자, 다음, 마지막. 자, 정리 두 가지만 정리해줄게. 자, 최대 최소 정리와, 이건 잘 안 나와야 할까? 사이값 정리가 잘 나오지? 자, 정리 두 가지. 자, 최대 최소 정리는, 너네한테 네모칸인지 나올 수 있어요? 함수 fs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어야 돼. 무조건. 그러면 그 구간에서, 그치? 그 구간에서 최대값, 맥시멈과 최소값, 미니멈을 반드시 갖게 돼 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게 돼 있다. 자, 최소값을 반드시 갖게 돼 있다. 자, 만약에 이 구간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 있어. 자, 와봐. 여기가 A야. 이게 B야. 이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돼. 연속이면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연속이지. 그럼 최대는 당연히 B지. 여기 B일 때 나오지. 최대값은 A 집어넣어서 나온 거지. 됐죠?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 모양이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나왔어. 여기 다 연속이야. 그런데 여기가 뚫렸어. 됐니? 그러면 최대는 어디서 나오냐? 최대는 여기서 나오지. A에서 나온 게 맞지. 근데 최대값이 없어. 알겠죠?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알겠지? 연속일 때는 반드시 최대 최소로 갖게 돼 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아닌가?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여기 평행이야. 그치? 그러면은 최대는 누구냐? 최대도 FA이고 최소도 FA야. 반드시 가져야 돼. 함수값을. 여기는 어차피 값이 똑같잖아. FA 똑같잖아. FA랑 FB가 똑같잖아. 그럼 얘네들은 최대이면서 뭐야? 최소야. 동시에 나와봅니다. 자, 이제 사이값 정리. 얘네 옛날에는 뭐라고 배웠어? 이거를? 중간값 정리라고 배웠는데 지금 용어가 바뀌어서 사이값 정리로 통일시켰어. 자, 사이값 정리는 용어가 처음에 이건 똑같아. fx가 해 구간에서 연속이야. 됐니? 자, 간단하게 할게요. fa와 fb를 구해봤어. 됐니? 근데 두 개를 곱했는데 그것이 음수야. 그러면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음이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반드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 무슨 실근이냐면은 fx가 0이 되는 실근을 갖게 돼. 적어도 fx equal 0이 되는 실근이 하나는 존재. 실근이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 하나 이상 존재할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은 연속이야.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그런데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자, A를 집어넣을 때 양이잖아. B를 집어넣어서 음수잖아, 여기가. 아, 여기가 B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예요. B를 집어넣어서 음이잖아. 그럼 양과 음이 갈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한쪽에는 양수가 나오고 한쪽에 음수가 나오면 반드시 곡선이든 직선이든 x축과 만난 점 하나는 생길 거 아니야.
적어도. 근데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여기서 무조건 양수, 여기서 음수인데 모양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곡선이 A에서 양수야, B에서 음수야. 그치? 그럼 이럴 때 적어도 하나 나올 거 아니야, 절편이. 그치? 적어도 하나야, 적어도. 근데 이런 그래프는 점이 몇 개야? 세 개네,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다 나오네. 그죠? 아,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야. 최소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야. 뒤에 사이값 정리야. 자, 문제 하나만 볼게요. 2-5번의 2번. 이게 마지막 문제죠? 자. 다음 주어진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세대를 가짐을 보여보세요. 두 번째 문제가 이렇게 돼 있거든. x-1분의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퀄 1로 돼 있거든. 근데 우리가 따지는 방정식은 우변이 0이 되는 방정식이야. 그럼 10을 변형해서 둔 거야. 됐지? 그래서 얘를 변형하고 봤더니 x-1분의 x3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1이 되는 거거든. 우리는 어디를 fx로 온 거냐면은 반드시 우변이 0이 되는 거죠. 여기를 fx로 온 거야. 됐니? 여기를 fx로 온 거고, 근데 그 값이 어디에서? 열린 구간에서. 그 말에는 2부터 3까지 연속이, 연속. 봐봐. 1에서 그 연속이지. 1은 안 들어가 있잖아. 1만 아닐 땐 다 연속이잖아. 그럼 당연히 연속함수, 연속함수야. 그럼 연속이야. 1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2부터 3까지 연속이란 말이야. 사실? 그런데 이게 열린 구간에서,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냐, 말이야. 열린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식을 갖냐. 알겠지? 적어도 한 개의, 최소한 한 개의 식을 갖습니까? 자, 알아보는 거야. 그럼 F2하고 F3을 알아보면 돼. F2의 값이 양인지 인지 판단하면 되지. F2면 내가 1분의 2니까 8, 빼기 8, 빼기 음수야, 음수. F2에서 음수야, 그지? 그러면 F3에서 반드시 무슨 수 나와야 돼? 한쪽이 음이면 한쪽이 반드시 양이어야 돼. 아니면 안 돼, 알겠지? 그럼 F3을 구해보는 거야. 그럼 2분의, 내가 27 빼기 9, 28, 오케이, 이렇게. 마이너스. 그럼 얘가 몇 나오냐? 2분의 2에서 빼기 양수래. 빨리 오니까. 그러면 2만원 즉슨 F2와 F3을 곱했을 때 누르니까 음수이기 때문에 3이야. 적어도 하나의 시그널 갖는 게 맞아. 알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이값 정리야. 예. 자, 시간 아직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연습 문제 가보자. 자, 연습 문제 좀 잘 나오는 거 볼게. 잘 나오는 거 체크해 줘 보자면은 2번. 5번, 6번, 7번, 11번. 여기 좀 잘 나와요? 자, 그 중에서 너희들 집에서 지금 혼자 풀면 좀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봐 몇 개는 도와줄게. 여기서 지금 문제 2-8번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 보이지, 지금. 그런데 이 문제가 제일 쉽지? 자, 2-8번, 그래. 그림이 보이니까 이것도 해보자. 이거 아까 배웠지? 봐봐. 연습문제 2-8번만 볼게. 자, y는 fx가 왼쪽에 이렇게 하나 나와있어. 이게 fx야. 오른쪽에 이게 g1x, g2x, g3x거든? 자, fx를 이렇게 그려볼게. 자, y는 fx 그래프가 일단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냐 아니니?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2 나온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3일 때 2 나온 거고, 그 다음 분기점 얘가 2고요. 0인걸. 이게 fx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요, 함수 누구를, fx랑 누구를 곱했어? g, kx를 곱했지. 근데 이때 k가 누구야? 1, 2, 3이지.
그럼 첫 번째는 무슨 그림이야? F, X 곱하기 G1X가 자 어디에서 연속이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1,3 즉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연속이라고 물어봤지. 이게 연속이냐고 물어본 거지 지금. 그치? 자 다음 FX는 무조건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지? G1X 봐봐. G1X는 마이너스 자 무조건 모든 X의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잖아. 얘는 모든 X의 연속이니까 당연히 연속이지. 어려워? 쉽죠? 자, 두 번째. 이번에 FX 곱하기 G2X야. FX는 다 연속이지. G2X 봐봐. G2X는 다 연속인데 어디서만 불연속이야? 여기에 뭐 무한대 나와, 안 나와? 무한대 안 나오지. 좌우쪽에 한 군데 다 있지. 그치? 그러면 X값 0에서 끊겼지. 그러면 얘는 X값 0에서 불연속이잖아. 곱하기일 때 어떻게 곱하면 연속을 알죠? 얘는 X가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얘는 F0이 얼마 나오기만 하면 돼? 0 나오기만 하면 돼. F0이 몇이야? 0! 그럼 연속이야. 지금 아까 얘기했지 이거? 그럼 연속 맞아요. 자, 3번. FX 곱하기 G3X야. 자, 얘는 다 연속이라고 했고 G3X는 어디에서만 불연속이야? X가 2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곱했을 때 연속이 되려면은 이 함수가 F2에서 무슨 값을 잡으면 돼? 0만 나오면 되는 거야. F2에서 0이 아니야. 맞잖아. 그럼 연속이야. 그럼 다 연속이야. 그러니까 쉽죠? 이게 제일 쉬운 거야. 예. 자 앞에 아이고 2-2번 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2-7번 가보자. 시간이 조금 없네요. 시간이 조금 없어서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려서 풀어라. 자, 2-7번. 자, 참고로, 얘들아, 선생님 유튜브에 재생목록 찾아보면 옛날에 2020년이나 2021년도에 수학2 심화했지? 그때 정서 연동제 다 풀어줬지? 중요 문제 다 풀어줬어, 이미.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 있어, 검색해 보면. 아니면 그냥 유튜브 쳐가지고요. 정도 수투 연속변화 연속제 쳐봐. 나와 그럼 풀이. 너무 어려우면 참고해서 봐. 자, 2-7번. 자, 함수 fx가 자, 얘가 마이너스 x 함수가 나올 때고 x 함수인데 풀게요. 얘는 프라이드야. x가 1번 작거나 1번 마이너스 1번 작을 때. 자, 얘는 x의 범위가, 자,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래프 그려보자. 뭐, 그리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자, 분기점이 1하고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이야. 자, 그때, 자, 4의 값이면 x가 나오지. 4의 값이면 x. 아, 여기 있나? 4의 값이면 x.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다. 자, 여기 뭐 나오냐? 1 나오지? 얘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근데 함수값이 양 끝에 있네, 함수값이. 함수값이 나왔어요. 자, 근데 사이드야, 이제 사이드. 그러면 이 마이너스 x가 나오거든? 마이너스 x가 이쪽이지. 사이드 이쪽에 들어야 돼. 이렇게. 이 대신, 자, 그래프를 그렸다. 자, 이 함수가 x, 자, 불연속이 되는 x는 몇 개야? 두 개지. 1번은 3이지, 그지? 자, 2번, 뒤에. F, X 플러스 1은 X값 0에서 연속이니까? 이걸 제시키는 게 뭐야? 평행. 이동이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몇 칸에 넣으면 얘가 돼? 마이너스 한 칸. 이걸 들어서 왼쪽으로 한 칸 옮겨. 왼쪽으로 한 칸 옮기면은, 봐봐. 요게 여기로 오지. 요 지점이 여기로 오지. 봐봐, 불연속이었던 x값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1이지. 그게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로 가고 얘는 0으로 가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에서 불연속이지. 그럼 0에서 연속이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풀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서술형으로 풀면. 아까 정했잖아.
자, 0에서 연속이면 함수가 F 0 데이터 F1이 몇이야? 1이죠? 함수가 나왔고 자, 두 번째 X가 1보다, 아, 0보다 오른쪽, 왼쪽 따질 거야. 됐지? 이렇게 끝까지 하면 되지. 0보다 오른쪽이면 0보다 오른쪽이면 이건 어느 오른쪽으로 가? 1 오른쪽으로 가야지. 1 오른쪽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불연속이죠. 벌써 우극하니 안 맞잖아. 함수값과 불연속 맞아.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야. 알겠어? 예. 자, 디귿. 자, fx의 제곱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입니까? 모든 실수에서 연속입니까? 자, x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모든 x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럼 fx가 다른 지점은 다 연속이지. 어디하고 어디에서나. 그래, 마이너스 1하고 1에서만 불연속이니까 두 지점만 따지면 되잖아. x가 어디? 마이너스 1과 x가 어디? 1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되지. 그치? 그럼 따져. 함수값 따져.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 1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자, 두 번째. 극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아, 1에 가까워졌을 때. 근데 우가 잠깐 할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이면. 마이너스 1보다 위쪽이지. 마이너스 1보다 위쪽. 그러면 제곱이야. 아, 제곱 안 했다. 아무튼 마이너스의 제곱이죠? 뭐예요? 1로 가요, 1로. 그죠? 자, 마이너스보다 왼쪽이면. 마이너스보다 왼쪽이면 1이죠? 1보다 아무튼 큰 쪽이지만 제곱한 면 1이지. 자, 함수 값도 1이고, 극한도 1이고. 같으니까 여기는 연속이야. 마이너스에서 연속이야. 이제 어디서만 연속이기만 하면 돼. 여기서 연속이기만 하면 다 연속이야, 이제. 알겠죠? 자, 함수값 F1의 제곱을 따지자. F1이 몇이니까? 1이니까 1제곱하면 1. 자, 끝까지 따질 거야. 리미트 X가 자, 1보다 이제 오른쪽에서 따질게. 자, 1보다 오른쪽이면 1보다 아까 오른쪽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 그럼 마이너스 1이 극한이니까 마이너스 제곱하면 1. 됐죠? 자, 이제 왼쪽 1보다 왼쪽이면 뭐였어? 1보다 왼쪽이면 여기지. 1이지. 1보다 작은 쪽. 아무튼 제곱하면 1이야. 맞아요? 네, 제곱하면 1. 뭐예요? 극한 존재하고 연속 성질을 갖고 있죠. 다연속이네. 그러면 끊어졌던 부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얘는 다연속이야. 알겠죠? 네, 이렇게 따져주면 될 것 같아. 네. 그래, 요즘 안 부릴게요. 자, 나머지는 연속 그 두 번째 단원은 1단원보다 아마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자, 여기 문제 11문제 중에 오늘 한 두 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셀은 아마 오늘 풀었던 그 숙제 아마 비슷할 것 같긴 한데, 2단원 연속은 유형이 몇 개냐? 유형이 1번 유형부터 대표표 대표표 치니까 어? 땡잡았네? 12개 유형밖에 안 되는데? 12개 유형밖에 안 되네. 네. 이렇게 해서 세울게. 내일 모레는 목요일, 내일 모레는 이제 함수의 미분 계수 거기 정리 좀 합시다. 네.